주를
선물을 받으려 그도다 그의 모여 그도다 그의 피 그누어 그의 모여 흘리느냐 내 후기에 주판되었다 육체의 정도를 이길고도래여 주의 정결한 마음을 얻게하고 참고를 따른 흔적 주여! 할렐루야! 주의 피 비누어 주의 보혈을 흐르냐 내 국기의 축복이 눈보다 더 위에 맑히는 것 도도래여 부족한 모든 말짓을 참로를 따르며 주의 보혈 흘려도 또다 주의 피 비누어 주의 보혈 흘리느냐 내 고피에 주답되어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할 게 뭐 도도래여 날마다 나에게 찬송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을 쏟아 주의 피 비누어 주의 보혈을 향해 높이 주답기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33세를 일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가서 이제 그들은 두려워서 불안해하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한마디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도망간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씀하지 않고 두 마디만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바로 이어서 하실 말씀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바로 이어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어라.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이 땅에 도래하겠습니까? 그것을 궁금해서 물어봤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가 살기 위해서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밤낮없이 같이 행동했고 동고동락 같이 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한 사람도 예수님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을 받기 직전입니다.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랬던 물었던 이유는 어떤 그 시대 상황을 가지고 있느냐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의 주권을 언제쯤 회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릅니다.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았더니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상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언제쯤 하나님, 이 민족이 회복되겠습니까? 언제쯤 정치가 회복되며 언제쯤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가 회복되며 우리 개인적으로는 사업이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나가서는 내 개인 가정을 이겨낼 때 하나님 내 가정은 언제쯤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너 알 바 아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너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고난이 안에 있으니 회복을 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반드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이 전화 이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며 쇠는 두들길수록 강해지듯이 어려운 시련기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 2016년 고난의 시간에 마감이 되어버리고 2017년 신년 새해는 분명 우리나라가 놀라운 도약을 하는 반전의 계기가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향한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을 개인 가정과 사업장 직장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얼마나 성령이 중요하길래 주님이 떠나시면서 그렇게 당부하셨을까요?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이 땅에서 떠나실 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성경의 일곱 가지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어사 성령을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비둘기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을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을 또 말씀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바람같이 불같이 맺습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성령을 불로 그렇게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을 가리켜 성령 취한 그들을 저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인으로 말씀합니다. 인은 도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 성령님이 물입니까? 성령님이 기름입니까? 성령님이 비둘기입니까? 성령님이 도장입니까? 우리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일곱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기름이면 기름에 대한 특징을 상징적으로 성령님이 하실 사역을 기름의 특징,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기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설명해 보십시오. 답변을 잘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성령을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요한복 1서 2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그하나니. 과연 기름 부음의 성령 역사가 내 안에 그하십니까? 오늘 진단을 우리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기름의 의미 열 가지를 오늘 시간 말씀과 제가 조명을 하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기름은 한마디로 말해서 석유는 귀합니다.
어느 정도 귀한지 아십니까? 스가랴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름을 가리켜 금기름이라고 했습니다. 금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이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면 기름이 금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금은 이 세상에서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학문이 다르고 그들의 식성이 다 달라도 이념이 달라도 세계 모든 만국이 가장 보배로 생각하는 것이 금입니다. 왜 기름을 가리켜 금이라 그럴까요?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민족을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하며 이념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한 모든 국가를 초월해서 금같이 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탐을 냅니다. 금을 가지기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성령을 금같이 사모하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 그런데 어쩌면 그 금보다도 더 귀한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귀하실까요? 오늘 기름의 상징적인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름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기름은 한마디로 에너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 됩니다. 육중한 상상하지 못하는 쇠붙이가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나릅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바로 기름에 의해서. 하늘을 나르는 이 비행기는 수만리 길을 때로는 10시간 이상을 날아갑니다. 어떤 힘이 원동력입니까? 기름 때문에. 이 비행기의 연료는 에너지입니다. 오늘 기름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일을 만들어낼까요? 가공한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나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 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때론 좌절하고 쓰디선 인생의 실패 앞에 무너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후회스러운 한 해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한 한 해, 그리고 내일을 다시 말해서 내년에 돌아온다 해서 내게 무슨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꿈은 꿈으로 끝나버리는 순간적으로 피어올랐던 이 꿈은 하루아침에 다 사그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내 가정의 위기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소망이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민족을 생각하여 저는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이 민족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소망이 넘치게 만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내게, 성령을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면 내게는 성령의 능력이 오는데 하나님 이 능력은 산을 갈라내는, 그리고 하나님 기름으로 비행기가 육중한 물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 내게도 이런 놀라운 천국을 날아가는 이런 꿈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만 그렇습니까? 육지를 달리는 거대한 디젤 기관차는 수십 량의 화물 객차를 달고 달립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그 기름 때문에. 디젤 기관차는 기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내가 상상하는 상상 이상으로 놀라운 가공한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는 이 시대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이 축복의 현장이 바로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거대한 군함들, 거대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엄청난 화물선, 이 배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로 기름 때문에. 이 기름은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내게 오늘 성령의 기름 부심 임하면 내게 놀라운 이런 파워가, 내게 놀라운 이런 에너지가 불듯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 현장이 그랬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두려운 것이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 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자원은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국 교회가 가장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성령 충만이 많은 오늘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름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기름은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더러운 때를 씻겨냅니다. 과연 성령이 마시면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시고 흠없게 만드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상상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이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떤 축복을 내게 가져오고 있을까요? 오늘 성령의 역사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시추할 때 이 석유를 시추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시추하지 않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와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기름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땀을 흘리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님이 내가 이불 속에서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성령님은 그 자리에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일 다 하면서 세상 밖에 나가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실까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 강조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을까요? 한 가지를 성경은 단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엄청난 기도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땀 흘리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밤이 그 기적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모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운 영하의 날씨에 왜 모였습니까?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내년에는 내 인생이, 내 삶이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가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신년 새해에 성령을 쫓아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기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이 기름의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다섯 번째는 기름은, 모든 기름 미끄럽습니다. 미끄럽다는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성령을 가리켜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성령. 오늘 미끄럽다는 의미와 은혜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범사가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은혜로 채워집니다.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순탄하게 내가 영적 생활이 형통하게 나갑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은혜와 함께 하시는데 떨어지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늘 은혜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씀하는데 이사야 4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겠고. 언제 응답하세요? 은혜의 때에.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의 해가 언제가 되어야 됩니까? 2017년 은혜의 해가 되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시험도 많았습니다. 낙심할 일도 많았습니다. 우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좌절한 일도 많았습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늘 즐거웠던 일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 반드시 은혜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가시는 2017년 어느 곳에 가시든지 은혜가 전파되는 은혜가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오로 인사합시다. 2017년은 은혜해가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는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17년은 성령과 함께 가야 됩니다. 성령과 내가 떨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봉사가 안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성령님은 우리와 얘는 기름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기름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아니 될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기름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는 성령이 안 계시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 인생을 컨트롤하시고 성령이 항상 내 길을 인도하셔서 힘들고 어린이 있을 때 도와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험한 길 가면은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악한 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름은 썩거나 상하지 않습니다. 기름의 특징은 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시 말해서 성령을 기름으로 의미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하신 우리 성령님, 영원하신 성령,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십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기름이 썩거나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하고 계세요. 여덟 번째는 성령은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04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이라 그랬습니다. 기름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윤택이란 말은 빛이 나고 윤택이란 말은 굉장히 밝고 기쁜 얼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날씨는 영하의 날씨인데다가 마음마저 지금 영하에 끊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었습니다. 차가운 내 마음이 겨울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달지라도 겨울을 만났는데 가정, 내 사업장, 때론 직장 이런 환경이 있달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가지도 기뻐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성경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환경을 돌아보면 기뻐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 마음은 기쁩니다.
항상 내 마음은 즐겁습니다. 항상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생활에서 보게 되면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모습은 어떻게 봅니까? 성경 강조합니다.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안다 그랬는데 저 사람이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했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성령이 함께 할 때 이 사람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까? 항상 밝아야 됩니다. 얼굴이 기름을 말며 윤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 기름 부심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그 환경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밤에 아마 틀림없이 기도 안 하신 분 한 분 안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은 근심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염려라는 원어는 메림나오, 갈라졌다, 찢어졌다, 분열되다, 쪼개졌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데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내가 염려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그 염려 주님께 던져놓고 기뻐하며 기도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아홉 번째는 기름은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종이, 의류, 옷을 말합니다. 옷까지. 그리고 철강, 플라스틱, 따라서 아스팔트. 이런 모든 거의 우리의 일상생활의 필수품들이 다 석유를 에너지로 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페인트까지. 그런데 심지어 의약품 가운데서도 기름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기름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어내듯이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첫째,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와 함께하면 지혜의 말씀이 옵니다.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 분별, 방언, 통역합니다. 성령 한 분이 나와 함께하시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성령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열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위에 기름을 뿌려놓고 잠시 후에 보면 흩어졌던 이 기름 방울들이 전부 모이기 시작합니다. 기름들이 서로 기름끼리 찾아갑니다. 기름과 물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기름 같은, 다시 말해서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는 항상 모이기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모일까요? 초대교회 때에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인들이 그들의 모습의 한 가지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분명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인 이 자리가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로 받고 오늘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 내용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아니하고 힘을 써도 되지 않고 내가 머리에 온갖 지혜를 짜내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일보다도 할 수 없다는 일이 더 많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돌아볼까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 몸이 내 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건강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가정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직장 생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일 투성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 5절 이하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노니라. 나의 신 성령으로 성령으로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 어떤 것인가요? 2016년 지난 한 해를 돌아봤더니 내게 큰 산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의 산 앞에 우리는 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 남편 아내 그리고 사업하신 분은 사업장마다 매일같이 살 얼음판을 딛는 그러한 아슬아슬한 그런 하루하루를 지나간 지난 날이었는지 모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직장생활 자칫하면 퇴출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신 영이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면 내게 아무리 인생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산 같은 문제도 평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나는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했더니 큰 산 같은 문제가 태산 같은 내 인생의 문제가 평지가 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머릿돌이 누구인가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큰 산 같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났을 때에 평지가 만들어지는 이런 현실에 내가 앞에 섰을 때 이제는 어떡하라 그럽니까? 머릿돌을 내어놓으라 그랬습니다. 머릿돌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우리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머릿돌 되는 예수를 앞세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를 평지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자랑하라고, 예수 증거하라고, 예수를 위해서 성교하라고, 내게 주셨던 이 물질, 내게 주신 이 건강, 우리에게 가정, 모든 평안, 이것은 전부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머릿돌을 내올 때 성경 말씀합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은총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자우러 인사하십시오.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 오늘 이렇게 맺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들 초대교회의 베드로 요한이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로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사건 이후에 바로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만 그랬을까요? 그 성령님이 베드로 요한 때만 그렇게 역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서 성령님이 때로는 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에 미문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일어날 생각은 추도 갖지 않습니다. 운명 팔자 탓으로 돌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은과 금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 세상 물질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이 말은 무슨 고백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 명예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자랑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의 사람이 잡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고 가시는 곳마다 예수 자랑하세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이 가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하세요.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역사, 하나님 크신 축복에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